김 과장, 경기가 불안할 때 어떻게 투자해? 이럴 땐 든든한 안전자산에 투자하죠. 앱으로 쉽게 금에 투자하고 절세 효과도 누리는 센골드요. 금이 모바일로 들어왔다. 누구나 쉽게 하는 금투자, 센골드. 금투자를 앱으로? 거품 없는 가격에 낮은 수수료까지 언제든 금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랑 잔돈으로도 투자가 되네. 김 과장 역시 금 과장이야. 순금도 저금도 현금도 이금으로 든든한 금 투자 생골드. 지금 다운로드 해보세요. 생골드.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가 미국 아마존닷컴을 점령하고 숙면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소비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매트리스입니다. 하루 종일 매트리스에서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편하네요. 지누스. 전 세계 소비자가 인정한 66만 건의 고객 리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매트리스의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Live in Wonder. 지누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3프로 TV 저녁 라이브 퇴근길 페이지 2. 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저도 오늘 참 바쁜 계속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방송 중에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해놔야 마음이 안 바뀌고 또 되돌릴 거 없을 것 같아서 사실 며칠 망설이다가 그냥 말씀을 드려버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3프로TV가 굉장히 큰 변화를 또 시도합니다. 언젠가 뉴스 3시간에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요. 우리 거래소 시장의 거래량, 월간 거래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미국 주식에 하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나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래소 시장에 그 많은 종목들의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미국 주식에는 사실 몇몇 종목에만 투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리스크란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거래 대금은 10%밖에 안 되지만 분명히 더 정교하게 기업들 그리고 산업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아,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요. 또 과연 저희가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아, 이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9시에 뭐 한다는 게 뭐냐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마켓에 집중하는 생방송을 저희가 매일 1시간 반씩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중 기준으로 합니다. 뭐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처음에 개장발을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썰렁하면 저희 의욕이 끊겨가지고요. 여러분께 좀 알려주시고 미국 주식 투자 꼭 안 하시더라도 밤 9시에 9시 뉴스 뭐 요즘 큰 뉴스 없잖아요. 그 시간에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가 뭐 블랙스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동안 썼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린스완을 우리가 기억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독특한 리포트를 보내주셔서 제가 읽다가 아, 이거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린하면 여러분 어떤 애널리스트가 생각이 나세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 생각나시죠? 한병화 위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된 마감시황은 역시 일꾼 박재용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캬,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9시 미국 주식을 이유로 한 글로벌 방송을 한다 보니까 뭘 고점에 미국 주식 팔아먹으려고. 아유, 저희가 사라고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위험에 대한 경고도 드리고 상방 하방 다 얘기를 하겠죠.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지웅 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올랐네요, 조금. 네, 오늘은. 어제 대비하면 뭐, 이런 뭐라 그래요. 에? 참새 눈물만큼 같다. 오늘 장중에는 그래도 19포인트까지 예. 조금 상승세 하면서 2276포인트. 예. 거의 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거의 올라갔었는데. 예. 그 코로나 이전이 2277포인트거든요. 1월 20일날. 예. 근데 2277포인트에 1포인트 정도 부족한 2276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장중에? 네, 대단한 거죠. 예. 오늘도 삼성전자가 하드캐리 하면서 예. 삼성전자가 6만원 돌파를 했었거든요. 액분 전으로 치면 300만원. 그렇죠. 네. 지금 오르기 30. 네. 액분 하고 나니까 약간 감이 떨어졌는데. 예. 삼성전자가 300만원을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300만원 찍고 고점도 2277포인트에 1포인트 부족하게 해서 좀 오늘 마디 지수, 마디 가격대네요. 전고점. 네. 네, 전고점. 네. 삼성전자 6만원. 네네. 네. 예. 그러고 좀 밀렸고요. 그래도 막판에 다시 낙폭을 회복하면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예. 삼성전자는 3%대 상승하다가 보합까지 왔었고. 예. 그런데 막판에 또 낙폭을 이제 축소하면서 예. 코스피는 6포인트 상승, 코스닥은 0.7포인트. 보합이네요, 거의. 네, 어제랑 비슷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있으니까 코스피는 많이 올랐고. 거래소가 여전히 좀 강세군요, 어제에 이어서. 네.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좀 대형주 위주로 가고 있고, 예.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약세를 네. 보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3천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예. 2,935억 샀는데 이 중에 2,860억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삼성을 샀군요. 네. 그냥 예. 오늘은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고요. 예. 오늘은 환율도 한 3원 80전 정도 하락해서 1,193원까지 예.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사실 조금 더 높은 지수 때도 예.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쌍끌이 장세네요. 외국인과 기관에 아닙니다. 오늘이 네. 아니 외국인과 네. 개인에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네. 오늘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오늘 3,300억 정도 팔았는데 금융투자에서 1,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뭔 주식이 이렇게 팔 게 많아요 거기는. 요새 이제 기관들은 계속 다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많이 드셨나? 네 연기금도 지금 네. 8일 연속 팔고 있는데. 별로 못 먹은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사니까 누군가 팔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반대 파트너가 기관. 예.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를 천억 원 정도 순 매도했고요. 네. 개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2천억 정도 그렇군요. 팔았습니다. 오늘 밤에 FOMC, 내일 새벽이면 이제 FOMC 결과 나오죠? 네. 오늘 그래서 미국 증시도 뭐 조금 불안불안하고. 예. 중국도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네. 막판에 밀린 이유는 FOMC에서 뭐 엄청 좋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게 없잖아요. 이미 쓸 카드 거의 다 썼고 경기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네. 연준에서 뭐 금리를 더 뭐 내릴 이유도 없고 뭐 지금 뭐 일드 커브 컨트롤 이런 것들 기대하고 있는데 이건 뭐 지금 당장 카드를 쓸 요인이 없다라고 해서 네. 평상 유지 정도만 하면
뭐 되겠다라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뭐 하나 뭐가 좀 잘못 나오면 FOMC에서 뭔가 좀 잘못 나오면 또 삐걱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FOMC에서 뭐 시장이 안 좋은 얘기를 할 개연성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없는데 네. FOMC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티를 망칠 일은 없지만 파티를 망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FOMC거든요. 네. 연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라는 거죠. 주식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기술기업 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기술주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점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나스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개의 이벤트가 오늘 이제 주가를 조금 밀어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업종이나 종목별로 보면 오늘 기아차가 많이 올랐어요. 운수, 네. 운수장비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도 조금 기관 조정 받던데 또 올라가더군요. 네. 어쨌든. 오늘 카니발 네. 4세대 카니발이죠. 이게 이제 예약 판매에 돌입했는데 첫날 계약이 2만 3천 대. 굉장히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아차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6만원 회복한 다음에 차익 매물에 조금 상승폭이 축소했고 네. 중소형주는 제약바이오가 쉬는 가운데 IT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시총 2위인 시젠이 오늘 9.7% 아니, 시총 2위예요? 시젠이? 네. 코스닥에서 시총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시젠이 코스닥 시총 2위라고요? 네. 지금 1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차이가 좀 네. 많습니다. 14조 네. 7,400억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가 시젠이 6조 2,400억 와. 2위입니다. HLB가 4조 6천억 원이니까 와. HLB보다 50% 더 시총이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와. 커졌습니다. 예. 아 그리고 어제 오늘 우리 선민정 그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시젠을 좋게 얘기했나 봐요. 네, 좋게 시총이 이기니까 뭐. 그리고 네. 오늘은 우주 테마. 예. 고체 연료 쓸 수 있게 미국이 허용해줬다라고 네. 하면서 뭐 비철테크가 상한가 같고요. 네. 뭐 한양이인지 뭐 이런 거 10%. 그다음에 한화 이제 방위 산업과도 연 항공 우주 산업, 방위 산업 네. 이런 쪽과도 연관이 많았거든요. 그런 쪽이 시스템스인가요? 뭐 그런 회사가 네. 있다 그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국 항공 우주, 뭐 하나 시스템 이런 네. 쪽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이 27%가 증가했는데 이게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수출 금액 기준으로 6위예요? 네. 이게 사실 보건산업이라는 게 제약바이오 아닙니까? 맞습니다. 헬스케어? 화장품까지. 아, 화장품까지. 네, 화장품도 들어있는데 이 보건산업 수출이 상반기 96억 불. 예. 그래서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6위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허. 그 전까지 10위권이었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 산업 지형도를 좀 바꿔놨다라고 볼 수 있는 뉴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의약품 수출. 네.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이쪽 네. 수출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38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건산업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280개사. 매출이 1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2분기에는 좀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시젠 같은 뭐 이런 쪽 진단키트 이런 거 수출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더 와. 좋아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제가 이제 맞습니다. 경제 프로그램에서 경제뉴스 이렇게 해설 같은 거를 꽤 오래 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석유류가 1등이었어요, 수출. 그렇죠. 반도체 뜨기 전에. 아, 근데 보건산업 수출이 석유 제품을 넘어섰다? 디스플레이도 한 2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성장 산업이었는데 네. 지금 뭐. 근데 이게 다 뭐 석유 제품이야 뭐 워낙 가격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이제 중국한테 뺏기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건데 8월에 MSCI 분기 리뷰가 있죠? 리뷰가 네. 네. 분기 리뷰가 종목 교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네, 8월 13일에 있습니다. 네. 리뷰는 13일에 있고요. 종목 교체는 31일에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걸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일단 신규 편입 때 가능성이 높은 건 시젠. 이게 뭐 시총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시젠이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신풍제약이랑 알테오젠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높진 않습니다. 시총이 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요. 시총도 부족하고 변동성만 예. 보면 신풍제약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이 뭐 애널리스트 말에 따르면 계속 이제 8만 원대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지금 8만 원대 밑으로 떨어졌기 예.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제외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엄청 터졌고 주가도 예. 많이 올라서
편입된다라고 해서 편입 이제 매수 수요가 2,700억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편입되는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제외되는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외됐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현대백화점, 대우건설, 하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런데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13일 날 확정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예.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극명한 대비를 이루네요. 편입 예상은 CJ식품제와 알테오젠이고 어쨌든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네. 코로나 치료제 제외 가능성이 있는 건 현대백화점, 대우건설, 하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언택컨택으로 크게 분류할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그룹사 현대백화점 그룹의 대표고 그죠? 네. 야, 한화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야, 이게 참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예,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었죠.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새로 비유하면 뭐 화이트 스완, 블랙 스완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그린 스완에 대한 또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박시영 차장과 뭐 다 했네요. 네네. 네. 오늘 이 정도로 끝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습니다. 공진나? 어제 저녁에. 효과가 있던가요? 아주 좋던데요. 예. 네. 좋은 데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외보다 5배 더 오염된 실내 공기 그대로 숨쉴 건가요? 식물 4,000개를 한 대에 담아 핀란드 숲속 공기를 선물하는 나아바를 경험하세요. 일반 식물 대비 최대 190배의 효율로 화학물질을 분해합니다. 식물 관리가 어려워 망설여지신다고요? 나아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원격 관리와 전문가의 방문 관리를 통해 알아서 관리해드리니까요. 이제 아무 공기나 숨쉬지 마세요. 나아바로 호흡하세요. 나아바 로고가 없다면 나아바가 아닙니다. 나아바.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이번 주식시장은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드라마틱한 강세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장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이 장이 언제까지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반기 주식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2020 하반기 투자 전략 세미나.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하나금융투자 이정기, 스마트튜브 김학렬,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하반기 성공 투자를 준비하는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세요. 구매 및 시청 방법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온라인 라이브로 하반기 투자 전략 세미나를 뭐 작년에 비하면 훨씬 더 규모를 줄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쓰는 시스템이라서 혹시 시쳇말로 뻥날까봐 100분만 모시고 저희가 했는데 또 늦게 아시고 들어오신 분들 때 150분 정도 했는데 시스템은 문제도 없고요. 저희가 잘 찍어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니까요. 많은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석중 의원 또 뭐 이정희 팀장이 또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또 본인의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 또 종목들 뭐 그런 것까지 서비스를 하니까요.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병화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난주인가요? 리포트를 저한테 하나 주셔서 제가 아주 정독을 했는데 리포트 저 화면에 리포트 그 표지를 한번 띄워주어 보세요. 우리 저 이PD님.
그 리포트 표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도 좀 깜짝 놀라실 그 리포트 표지인데요. 자, 그린 스완, 그러니까 녹색 백조라는 거예요. 아, 백조? 이거 언어의, 이거 언어가 좀 잘못되는 건데, 그죠? 녹색새라는 뜻인데, 저게 과연 뭐고, 저게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저 풀 리포트,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리포트, 저 풀 리포트에 대한 브리핑을 여러분께 아주 그냥 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조만 맞추는 사람이고요. 일단 그린 스완이라는 게 뭐예요? 뭐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 그 블랙 스완을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뜻하지 않은 리스크 예. 위험성이 이제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가 아주 유행을 했었고요. 예. 그린 스완은 그것과 다른 이제 개념이긴 한데요. 리스크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전 세계 산업 구조가 아주 그린 산업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예.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예. 찾아오는 그런 예기치 못한 위험들, 그런 위험들이 산업을 완전히 그 재편시킬 것이다. 하는 이제 뜻에서 그린 스완이라고. 근데 그거는 한 의원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용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그 한 2, 3년 전부터 주요 연기금 펀드라든지 아주 네. 큰 이제 글로벌 IB 은행들이 석탄 발전소라든지 예. 또는 이제 친환경적이지 못한 산업들에 대해서 예.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면서 예. 금융권 IB 쪽에서 예. 그 나온 얘기가 이제 그린 스완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금융 쪽에서 이제 제한되었다면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것을 이제 넘어서 예. 전 산업으로 저런 위험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어허. 제가 이제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린 스완에 대한 개념은 좀 잡힌 것 같아요. 뭐 탄소 배출권도 그렇고 뭐 알리백이라는 용어도 한병화 의원 때문에 알게 됐는데 어쨌든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 그리고 지자체 정부 이런 데서도 다 우리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탄소 배출을 비롯한 환경 규제에 나서는데 이게 그냥 규제 정도가 아니라 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바꾸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고 있고 또 그게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상황과 맞닥뜨려지면서 더 빠른 스피드로 그쪽으로 간다라는 건데 실제로 탄소 배출 감축이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계량화하기는 아직은 예. 쉽지가 않은데요. 예. 그 제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예. 3번 슬라이드를 3페이지. 한번 예. 띄워봐 주시면 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 예.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거든요. 예. 이제 저게 이제 많은 이제 규제를 받는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유는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을 앞으로 30유로 근처에서 계속 상향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줬던 양들까지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자기가 걷어들이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 뭐 그 철강 회사들, 뭐 반도체 회사들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 그 연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죠. 애플이 자기 모든 벤더들한테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권고입니까? 강제입니까? 아직은 강제는 아닌데요. 예. 과거 한 2,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 시간을 설정하지는 않았었어요. 어허. 근데 이번에는 이제 타임 프레임을 갖다가 딱 설정을 했죠.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반응을 한번 했었고요.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데 슬라이드 한 35페이지 정도 한번 네. 보여줄. 그런데 하이닉스 반응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한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낮추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폭적으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내 공장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제도를 이제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는 이제 이 재생에너지 구매를 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네. PPA라는 제도가 대부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력 구매 계약의 약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한전이 독점하는 예.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이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부 국회의원도 발의를 하시고 뭐 정부도 약간 대안들을 만들려고는 하고는 있으나 네. 이제 요구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거죠. 예, 빨라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35페이지? 아까, 예, 35페이지에 예. 보시면 예. 거기 좌측에 있는 슬라이드가 이제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TSMC 얘기입니다. 예. TSMC가 뭐 삼성과 경쟁 회사이죠. 그러니까요. 예, 비모리 쪽, 메모리 쪽에서. 근데 한 2주 정도 됐나요? 이 TSMC 7월 8일이네요. 그죠? 이 TSMC가 920메가짜리의 해상풍력, 네. 해상풍력 단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갖다가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개발 업체한테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TSMC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서 네, 네. 글로벌 1위 해상풍력 회사로부터 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사서 씁니다. 그건 네. 이제 화석 연료로 만든 에너지 안 쓰고 그렇죠. 천연 연료를 쓴다. 네. 납품하기 위해서. 네, 네, 네. 그게 이제 바로 우리보다 좀 빠르다는 거죠. 애플의 심각한 얘기네요. 요구가 있기 전에 벌써 예. 이제 한 거고요. 이렇게 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만이 지금 원전을 없애면서 예. 15기가의 해상풍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예. 3년 전에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미 설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기가입니다. 15기가면 어느 정도 양이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2030년까지 12기가 하기로 했으니까요. 해상풍력만. 해상풍력만. 네, 네, 네. 원전 한 기면 어느 정도? 원전 한 기가 이제 1기가죠. 아, 그럼 1기가. 원전 15개, 15개인데, 물론 발전 양으로 보면 훨씬 네. 낮습니다. 해상풍력이 발전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엄청난 규모의 해상풍력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 41페이지 보시면 예, 41페이지. 그것과 관련된 이제 슬라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대만은 대만 이미 지도가 나오네요. 네, 네. 이미 지금 뭐 계획이 다 확정이 됐어요. 예. 15기가 중에서 10기가가 확정이 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만의 계획이 아주 공격적이고요. 예. 대만은 이제 안에 IT 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관련된 이제 그 밑단에 있는 고객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글로벌 IT 빅텍들이거든요. 예.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아리백 기업들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이 친구들이 먼저 지금 감지를 하고 예. 준비를 해서 이제 뭐 준비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리백이라는 게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한 것처럼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제품을 천연 제품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들 때 에너지원을 재생 에너지를 써라.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회사들은 사실은 이미 다 그거는 이제 37페이지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요. 예. 이미 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 예. 아리백입니다. 예. 예. 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04개였고요. 예. 지금은 한 250개 가까이 됩니다.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은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자체 전력 수요를 위해서 이제 한 것이고요. 예. 이제 2단계로 가서 자기들한테 납품하는 기업들까지도 지금 좀 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뭐 유럽만 하더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 공장을 짓게 되면 예.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예, 전기차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뚜렷한 그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배터리까지도 지금 그렇게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게 현재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뭐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예. 보통 국내의 배터리 셀 3사들이 국내 공장을 안 짓잖아요. 그렇죠. 예, 국내 공장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업체들이 수준은 엄청나겠는데 네. 국내에 이제 셀 공장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는 전혀 지금 나오고 예. 있지 않은 거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린 수완입니다. 예. 예. 40페이지 보시면 재밌는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예. 40페이지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차트가 국내 배터리 3사의 해외 공장과 한국 공장의 이제
예상 캐파입니다. 예. 이제 진한 파란색이 이제 한국 공장 캐파고 나머지가 예. 해외 공장인데 국내는 20기가 와트아워에서 멈춰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300조를 넘게 수주를 받았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데 국내 셀 공장을 안 짓는 거예요. 오. 이제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2017년이나 2025년이나 그 진한 파란색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아이고.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네요. 예, 국내 셀 공장을 많이 지었으면 예.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고용이 하락의 강도가 훨씬 낮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스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단 수요를 많이 높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가 줄어드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는 인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건 뭐 대세인데. 예, 대세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고용이 많이 줄어들고 전기차로 가다 보면 또 거기서 줄어드는 비중도 예. 좀 있기 때문에 예. 대형기관차 줄어드는 것보다 몇 배수로 사실은 전기차 확대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뭔가 수요를 진작하는 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예. 현재까지는 보조금만 주고 예. 업체들한테는 뭐 해외에 있는 것처럼 의무 판매 제도라든지 또는 유럽처럼 대단한 징벌적인 탄소 배출 규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그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기 예. 보시면 40페이지 예, 우측에 있는 그 공장이 예. 지금 이제 삽을 아직 뜨기 전에 테슬라의 공장입니다. 아, 테슬라의 예, 독일의 공장이에요. 독일 공장. 베를린 예. 근교인데 예. 여기 슬라이드 자세히 보시면. 소나무로 아주 울창하게 꽉 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환경 보호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거의 뭐 저기 그린벨트 저런데요. 저 강원도 횡성 네, 뭐 네, 정선 이런 데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네. 테슬라가 아무리 봐도 여기가 제일 좋고 네. 그 시당국도 이제 그래 여기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삽을 떴는데 나무를 다 베버렸네. 네, 환경 단체가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환경 단체가 나서 가지고 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그래서 네. 이제 법원에다 소송을 했습니다. 거기 녹색당 같은 데도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저런 거.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같으면 이런 송사가 벌어지면 유럽은 뭐 수년이 흐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속도를 중요시하고 네. 공장 하나 짓는데 1년도 안 걸립니다, 테슬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갖다 어떻게 보면 할지 말지를 했어야 될 건데 독일 법원이 네. 일주일 만에 결정을 내려줬어요. 아, 이게 뭐 사법체계 그런 나라가 있어요. 무슨 소송을 일주일만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깜짝 놀라서 네. 이게 사실인가 하고 봤더니 해도 된다 하고 독일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냐면 이유는 뻔한 거죠. 네. 소나무를 베어내서 환경을 훼손하지만 네.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기차를 갖다가 빨리 변환을 하면서 나오는 거기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 환경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럼요. 예,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병원이 일주일 만에 테슬라 손 당신도 공장 지으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행정 관료들도 잘 안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예.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가총액이 높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용을 창출을 하고 예. 있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테슬라의 이번에 이제 사이버 트럭 이게 이제 그 텍사스 오스틴에 세워지기로 했는데 예. 그거를 유치하려고 모든 주들이 나서가지고 서로 네. 앞다투어서 베네핏을 제공을 하고 예. 막 그랬었거든요. 땅 권양 주고 그러니까요. 세금 깎아주고 그게 이제 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환의 시대의 가장 큰 이슈는 고용이 줄어드는 거죠. 아. 구산업들의 예.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뭐 질문 한 두 가지 드렸는데 그 질문의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 독일 법원에서 저 울창한 삼림을 다 어떻게 뭐 황무지로 만들고 거기에 테슬라 공장을 지으라고 일주일 만에 판결을 내려줄 정도로 이게 정말 리얼한 현실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발전의 전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전략이 글로벌리 확산된다면 우리는 그걸 분명히 투자의 관점에서 활용하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오랫동안 주장하셨는데 요즘에 개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병아 의원이. 3년 전서부터 주장했는데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산업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구산업과 미래산업을 비교해보면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차, 재생에너지, 석탄, 천연가스, 원전. 이거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야 아직도 저 풍력, 태양력, 태양광 이거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저 마이너한 조그만 거고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저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그냥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죠. 페이지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예. 좌측에 있는 차트가 이제 이게 글로벌 발전 설비들, 신규 예. 발전 설비들의 비중 차트입니다. 예.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신규 설비, 발전 설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얼마냐, 이제 예. 이건데요. 예. 67.7%죠, 2018년도가. 예. 근데 2019년도에는 용인 없지만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지어지면 7개는 재생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그렇죠. 발전 예. 설비에 그렇죠. 70%는 예. 재생에너지다. 70%가 이제 재생에너지고요. 예. 우측 차트를 보시면 투자 금액입니다, 에너지원별. 재생에너지 투자가 3천억 달러를 넘었었고요. 2018년 기준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석탄, 가스, 원전 다 합쳐도 예. 반이 안 되죠. 예. 재생에너지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로 뒤덮인 상태이고요. 예. 24페이지를 보시면 그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 발전 단가의 하락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허. 거기 보여주는 이 차트가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예. 너무 어려운 이제 작업들이니까 미국의 라자드라는 기관에서 매년 이걸 발표를 하거든요. 예. 라자드는 주요 이제 발전 단지들에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잘 알죠. 2010년도에 보시면 태양광부터 풍력까지 다 높잖아요. 예. 그 기존의 뭐 코울,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복합 가스 발전보다 원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급락을 한 차트가 보이시죠. 어허. 이게 보조금을 제외한 기준의 차트이기 때문에 예. 이미 이런 재생에너지가 발전 단가 면에서 컨벤셔널 에너지보다 낮아진 것은 한 3, 4년 정도 됐고요. 제일 낮아요? 네. 계속 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재생에너지는 기술의 발전이 매년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풍력 터바인은 계속 커지죠. 예. 계속 커지고요. 태양광의 발전 이 모듈들은 효율이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 발전으로 케미칼이든 어떤 효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예. 패널당 생산하는 전력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석탄은 환경 이슈 그리고 원전은 안전 이슈 때문에 예. 계속 관련된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그 보조금 뺀 거죠? 보조금 뺀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보조금 뺐다는 거는 보조금을 감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안 받아도 그렇죠. 이게 싸다. 그럼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다음 페이지, 2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 영국의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차트가 영국의 해상풍력에 입찰했던 그 단가입니다. 네. First round가 한 6년 전쯤 되는데요. 그때만 예. 하더라도 메가와트 아워의 해상풍력을 생산하는데 110에서 120파운드 정도를 갖다가 다 업체들이 써냈어요. 예. 이런 업체들이 이제 됐고요. 서드 라운드 한번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된 점을 찍혀 있는데 이게 예. 40파운드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의 가격으로. 아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년 사이에 뭐 북해 바람이 뭐 10배씩 더 세게 불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터빈이 크기가 커지면서 그랬습니다. 이 퍼스트 라운드만 하더라도 예. 한 5메가와트급 정도가 이제 표준이었는데 예. 이 서드 라운드에 들어온 터바인들은 8에서 한 10메가와트급 정도 됩니다. 하나의 크기가. 예. 그리고 훨씬 더 이피셔스가 높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영국의 전력 도매 가격 51.9파운드. 예. 그리고 영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짓고 있는 힌클리 포인트 원전이 한 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92.5파운드니까 예. 훨씬 더 싸고요. 반가격이 예. 더 방금 반보다 더 싸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은 원전을 지으면서 소비자들이 고정 가격으로 30년 이상을 이 돈을 내야 됩니다. 예. 92.5파운드를. 예. 근데 해상풍력은 1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전력비 부담이 확 낮죠. 낮아서 영국의 감사원이 감사를 했어요.
예. 지금 힌클리 포인트 원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Too expensive and risky. 너무 비싸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원전은? 그렇죠. 그러면서 해상 풍력의 목표량을 2020년에 10기가였거든요. 예. 근데 30기가로 상향을 했죠. 제가 영국에 2년 살아봤잖아요. 네. 영국 바람하고 한국 바람하고 완전 다릅니다. 다르죠. 다르죠. 네. 네. 스코틀랜드 그 얘기냐, 영국 얘기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댓글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영국 예. 특히 북해 지역에 예. 바람이 엄청나죠. 예. 한 발전 효율로 보면 해상풍력 발전기가 한 50에서 60%의 효율로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천연가스 발전기 급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예. 그 효율이 30% 수준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요? 해상풍력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충분하고요. 하기야 뭐 우리나라와 영국의 바람도 다르지만 서울과 제주도의 바람도 다르죠. 그렇죠. 에? 그게 이제 해상이니까. 뭐 유럽 얘기만 아니고요. 예. 26페이지를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미국도 예. 동일합니다. 미국은 아직 해상풍력 시장이 열리기 직전인데요. 미국은 예. 거기 26페이지 좌측의 하단 차트를 보시면 예.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에서 아주 빽빽하게 주들이 해상 풍력의 목표치를 발표를 했죠. 아, 예, 이거는 진짜 저거 빽빽한 건데 이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넓지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다 해안선이 길고 네. 여기가 이제 바람이 많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역이잖아요. 별로 예. 그렇게 못 느끼겠던데. 아니요, 이쪽은 많습니다. 많아요. 예, 제가 그쪽에 네.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주들이 재밌는 것은 자기들끼리 막 서로 지금 피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유치하려고? 서로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목표도 막 올리고. 예. 그리고 항만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뭐, 어떤, 저기, 니네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 많은 업체들을 갖다가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뉴 잉글랜드라는 게, 저, 매사추세츠 이쪽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그쪽 동네인데. 예. 그 위에 있는 사진 보니까 원전을 그냥 해체한 다음에 풍력을 지어버리는군요, 보니까. 보통 전력 수요가 미국은 이제 이쪽에 많이 있거든요. 예. 동북부 해안선 따라서 대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많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석탄, 천연가스, 원전 발전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재생에너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이 해외 주식들 얘기를 예. 많이 하셨으니까 예. 이런 예가 아주 흔합니다. 네.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여러 이제 유틸리티 회사들 중에서 미국은 이제 민영화가 돼 있으니까 그 회사 주식을 보면 그 가치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예. 우리처럼 이제 막 규제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 중에서 가장 그 시총이 큰 회사가 Next Era라는 발전 업체가 있습니다. Next Era. 예, ERA. 예, ERA.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뭐 이런. 아, Era. 예, Era입니다. 네. 그 회사가 시총이 한 120, 130조 정도 하거든요. 예. 130조 정도 하는데 나머지 2위권의 회사들이 대부분 다 50에서 한 60조, 70조. 그럼 화석연료에서 전기 내는 그렇습니다. 뭐 넥스트 유라가 예. 20년 전부터 풍력 발전 시장에 뛰어들어서 예.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더블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한전이 시총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60조 예. 정도 되잖아요. 예. 넥스트 이어라가 매출액이 20조 조금 넘거든요. 근데 거기는 130조하고 한전은 매출액이 60조가 넘는데 시총이 이제 12조, 13조. 그 차이 아닙니까? 테슬라 20만 대 파는데 시총이 더 그렇습니다. 높은 거? 똑같은 그런 거죠.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사실은 네.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주가가 시총이 높다는 건 자본이 그만큼 글로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고 예. 주식이라는 건 미래를 보기 때문에 아 미래에는 이 회사는 되고 이 회사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주식으로 이제 판명을 해주는 거죠. 전기차 수소차 진영과 내연차의 격차는 아직도 대수나 이런 걸로 보면 아직도 많죠. 아유 그거는 뭐 그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그것도 예. 여기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저기. 제가 근데 사실 아까 제가 테슬라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런 질문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있고요.
고평가라는 개념을 네. 당장 지금 또는 내년, 내후년 이러면 고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력한 이 전환, 예. 트랜지션의 이 세계가 제가 봤을 때는 2050년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갈 것 같거든요. 2050년? 제가 2050년을 말씀드린 뭐 이유는 다 했을 때는 저 기준으로 보면 네, 2050년에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목표가 그래요. 예. EU의 목표가 예. 2050년 탄소 배출 넷제로, 순제로. 예.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아마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미국은 아마 조금 더 당길 것 같아요. 바이든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근, 바뀌었더군요. 네, 최근에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차트 좀 볼까요? 이 차트 보시면 거기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시가총액이고요. 예. 니콜라 뭐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만 테슬라도 예. 그렇고요. 우측에 있는 게 이제 각 그 완성차체들의 생산 대수입니다. 예. 예. 올해 뭐 테슬라가 많이 생산해야 50만 대 정도 생산하고요. 예. 많이 는 거죠, 그게. 예. 작년도 30만 대이거든요. 니콜라는 제로지 않습니까? 생산 예. 대수가. 근데도 이제 시가총액이 니콜라 많이 빠졌지만 10만 2, 3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는 뭐 이전에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이 예, 비견할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당장을 보면 고평가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2050년 기준으로 모든 그 탄소 배출을 다 제로로 하겠다는 전략이면 효과가 2035년부터 옵니다. 네. 내구 기간이 있으니까요, 차가. 예. 신차 기준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안 사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그 신차 기준 전기차 수소차를 하는 그 기준이 2030년대 후반에서 204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은 글로벌 전기차 비중이 지금 뭐 작년에 한 2% 정도 됐고요. 예. 올해 뭐 유럽은 좋습니다만 글로벌이 한 3에서 한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앞으로 한 십몇 년 동안에 이게 100%로 다 바뀐다고 가정을 하면 예. 매우 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EU가 이제 그것을 이제 확정해서 치고 나왔죠. 예, 들고 나왔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것도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예.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를 하기 위해서 EU가 12페이지를 보시면 EU 이제 신임 집행부가 발표한 이런 주요한 정책들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보시면 제일 1번에 2050년까지 climate neutral 그러니까 탄소 배출 넷제로 순제로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전체를 다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니, 탄소야 뭐 우리 말만 해도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생산도 어쨌든 뭐 해야 네. 되니까. 근데 이제 생산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다른 걸 더해서 상쇄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라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타는 차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력 이런 것들은 100% 다 탄소 배출 제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5번에 보면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죠. 예.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직까지는 별로 많이 못 들으셨을 건데 아마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탄소 국경세?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에서 예. 제조하는 물품들에 있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재밌는데요. 한 2, 3년 전부터 이걸 도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EU에서 이제 많은 이제 그 합의가 그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네. 독일이 반대를 했죠. 독일이 이제 수출 국가다 보니까 야, 네. 무역장벽 쓰면 우리도 피해 봐. 그랬는데 신임 집행부가 딱 들어서면서 이거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울슐라라는 그 신임 집행 위원장은 독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 독일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데 독일이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자기의 이런 입맛에 맞게끔 예. 세계의 어떤 산업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그런 첫 걸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환경부 쪽 분들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제품 중에서 포스코가 만드는 자동차 강판. 예. 니네는 한국에서 만드는 거는 탄소 함유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못 받겠는데? 팔려면은 관세 뭐 매겨서 들어오시든지요.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WTO 위반이고 또는 뭐 파리 협약에도 그런 규제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EU의 전략은 전 세계로 이거를 쫙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고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FTA에 돼 있는 국가들 대상으로 개별개별로 산업산업으로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이걸 막을 방법이 아, 제소해도 5년, 10년 걸리는데. 그렇죠. 그렇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36페이지를 보시면 그거에 네. 대한 이제 정확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수소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스웨덴의 사브라는 스웨덴 최대 철강사 얘기입니다. 사브 하면 여러분 저 항공기 기술로 만드는 차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네. 사브 그룹이죠, 거기가. 네. 이 회사가 이제 2045년부터는 철강을 만들 때 예. 코크스를 이용하지 않고 수소로 하겠다고 예. 이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보다 조금 작은 회사가 최근에 이 수소를 이용한 이 철강석 생산을 해서 퀄리티가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예. 그러면서 이 사브도 우리도 10년 앞당기겠다. 스웨덴에서. 예. 그래서 2035년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 발표를 냈죠. 그러면 이 회사뿐만 아니고 티센크룹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많은 철강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뭐 아르셀로미탈이라든지 이렇게 다 바뀔 거죠. 네. 당연히. 그러면 가격은 우리 업체들이 낮겠지만 예. 과연 써줄까요? 유럽의 수요자들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안 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 뭐 많은 업체들이 이제 이런 동일한 상황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린스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얘기를 이제 3년 전부터 제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이들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못 느끼시는 실제로 그래요. 네, 같은데 네. 이번에 계속 디젤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그걸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매우 빨리 그런 이제 것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근데 기술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 한국 업체들은 얼만큼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해외 기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한 의원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예.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예. 뭐 우리 업체들 잘합니다. 예.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만드는 그 능력도 좋고요. 예. 이미 뭐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전기차 판매량 자체도 예. 굉장히 많이 늘어서 현대기아차가 한 5위 정도를 달성을 했거든요. 예. 39페이지 슬라이드에 있고요. 39페이지입니다. 예. 배터리는 네. 뭐 우리 업체들이 뭐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CATL 중국 정부의 비호가 없었으면 우리가 뭐 훨씬 더 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들이 지금 300조 이상의 수주를 받은 상태라서 전기차 부분은 뭐 당연히 잘하고요. 수소차는 이제 42페이지에 이제 그 관련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수소차가 이제 요즘 보면 현대차 주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좋은데 수소차의 가치가 예. 묻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도요타보다 조금 떨어졌었죠, 원래. 미라이. 그렇죠. 미라이의 뭐 수소차가 먼저 나왔고, 예. 뭐 우리보다 수소차를 훨씬 더 우리가 안 하는 중간 공백 기간에도 열심히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많이 밀어주고 현대차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면서 이제는 도요타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반발짝 정도는 앞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핵심 아이템들을 다 이제 국산화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는 어쨌든 뭐 핵심 MEA 멤브레인 부분을 고호사로부터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수소 트럭도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니콜라가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해도 10조가 넘잖아요, 시총이. 그 설계도만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현대는 사실은 이미 수출을 했고. 네, 선적했죠. 선적을 했고. 그때 선적도 이제 할 거고. 예, 네, 네, 그때, 저기. 김세훈 전문의. 김세훈 전문의께서 왜 주행거리가 400km 밖에 안 되냐에 답을 해주셨잖아요. 아, 그때 나는 그 의미가. 네.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네요. 또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400km의 수소 트럭을 납품한 것은 우리가 기술력이 딸려서가 아니고 예.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왜? 이제 이게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건데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 필요 없다. 400km 정도면 우리가 적합하다. 그리고 충전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편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에 이제 기존의 수소 연료전지 두 개를 붙였는데 기존에는 이걸 이제 700바거든요 압력이 예. 수소 용기 탱크가 근데 이걸 이제 350바로 낮춰서 일부러 예, 일부러 낮춰서 두 개를 붙여서 줬다. 예. 만약에 700바에 지금 넥소와 같은 그런 압력이라면 800km 이상의 주행거리가 나왔을 것이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게 아직은 이게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인버터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돼서 가격은 비싸다. 예.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니콜라는 아직 그 수소 트럭에 대해서 뭐 껍데기 프로토타입만 보여줬지 예. 이걸 명확하게 자기들이 안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질 않았잖아요. 새로운 설비도 없고 라인이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차의 수소차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뭐 수소라든지 전기차 뭐 일부 지역적인 얘기만 시간 관계상 합니다만은 많이 따라온 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처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차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태양광은 사실은 기술적인 격차는 없습니다 거의. 예, 태양광은 이제는 완전히 규모의 경제 싸움이라서 예. 누가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죠. 예, 우리 업체들은 사실은 좀 따라가기 벅찬 상태고요. 다만 이제 한화 정도는 예. 한화 정도는 충분히 글로벌 반열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제일 크게 오래 했죠. 한화가.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도 지금 중국의 탑랭커들에 비해서는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캐파가 워낙 예. 커지면서 예. 그런 상태고요. 풍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풍력은 예. 우리 업체들의 기술적인 능력이 아까 제가 이제 영국 보여드리면서 예. 이미 퍼스트 라운드에 들어간 게 이제 오메가급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즘은 해상풍력 터바인은 8에서 12메가, 15메가짜리도 지금 프로토타입이 개발이 끝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업체들이 이제 8메가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준이 좀 낮은 상태이죠. 다만 이제 좋은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품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풍력에? 풍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베스타스도 그렇고 글로벌 지멘스도 그렇고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우리 부품을 받으려고 네, 우리 부품을 쓰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조금만 정부가 코디네이션을 잘하면 우리가 이 풍력의 기지로서 글로벌 이제 생산 기지로서 네. 사실은 뭐 단기간에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많이 늦어진 거죠. 아까 제가 네. 그림에 보여드린 대만의 케이스였다면 네. 우리도 사실은 동일한 시점에 문 대통령이 그 302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2기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대만보다 어떻게 보면 전혀 늦질 않았는데 대만은 지금 웬만한 제조업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해상 풍력에 이제 완전히 거기 전진 기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 네. 자, 어쨌든 한병호 의원과 한 3, 40분 정도 40분 어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저는 이제 뭐 사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개념도 좀 일찍 알았고 풍력과 태양광과 뭐
이 원전의 어떤 효율의 문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병합 위원만큼은 고민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 입장이니까 이해가 좀 빠를 수가 있는데 뭐 이 차트를 보여주시고 숫자를 보여주시고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아마 오늘 채팅창에 들어와 계시는 17,000분 또 많을 때는 18,000분 되셨던 분들도 상당히 이해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 구슬이 서말이 돼도 모아야 됩니까? 껴야 보배지 뭐 그렇잖아요. 그 문제 제기는 오케이 알겠고요. 광고 두 개만 듣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네. 한 20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결론이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담배에 포함된 4천 종이 넘는 유해 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 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결심을 위해 비리베르떼에서 단계적인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제를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비리베르떼를 검색하시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그 제가 잊어버릴까봐 여러분께 광고를 하나 드린데 뭐 저희 이제 스텝에서 카톡을 보내놨네요. VOD로 그 하반기 투자 전략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8월 1일 날 아마 오픈한다라고 공지가 나갔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더 빨리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중으로 볼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광고 문자를 SMS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병호 의원과 더 마저 얘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우리 업체들 그러면 이거 잘만 활용하면 그 업체들도 기회고 그 업체들이 기회를 얻는다면 우리 투자자들도 잘만 맥락만 잘 짚어내면 전혀 새로운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뉴 에너지월에 대해서 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수용도가 많이 아직은 낮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사실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컨트롤타워가 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예. 진입을 해서 실제로 설득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런 그 새로운 에너지 산업 중에서 수소 하나를 제외하면 예. 다른 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리더십을 크게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 지금 풍력을 예를 들면 풍력 발전기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일단은 반대를 하고 봅니다. 예. 왜 우리 지역에 이게 시끄러운 풍력 발전기를 꽂냐? 예.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태양광도 뭐 이거 하려고 보면 뭐 눈부심이 있다든지 전자파가 있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뭐 대기도 하고요. 또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우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국가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요. 매우 느립니다. 근데 이게 2010년 정도였다면 사실은 조금 느려도 우리가 예. 좀 갈등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하면서 터전을 닦아놓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이제는 해외 쪽은 준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준비가 다 끝나서 수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럽에서 하는 수소는 그린 수소다. 예, 그린 수소고 이 그린 수소를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 29페이지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해상풍력에 대단히 강하고요. 예. 그리고 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기들의 이 성장을 갖다가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 수소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 친구들의 이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예. 독일만 하더라도 뭐 50%가 넘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온 거 보시면 OECD 국가에서 우리 또 꼴찌했잖아요. 예.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스피드 있게 이것들을 뭐 재생에너지든 전기차든 무엇이든 이 전환을 해서 산업계 전체에서 탄소 배출을 빼는 것을 빨리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위험이 점점 더 빨리 닥친다는 거죠. 그린 소환이다. 그렇죠. 그러려면 누군가가 이것을 총대를 메고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느린 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어쨌든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한 당이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빠르게 입법을 하면서 산업들을 갖다 좀 견인하게 되면 속도 좀 빨라질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정부도 그 그린 뉴딜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일단 뭐 민주당 자체가 그 총선할 때 탄소 배출 제로를 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얘기를 했고 지금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번에 사실은 만약에 이런 어떤 뚜렷한 성과가 앞으로 4년 내에 또 하지 못하면 매우 큰 비난을 받을 거예요. 예, 절대적인 사실은 절대 반지를 끼고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산업별로 다들 좀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뭐 IT뿐만 아니고 우리 한일 의회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그래도 가장 핫한 데 어디입니까? 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권역이 많잖아요. 뭐 차 네. 쪽도 있고 뭐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또 무슨 뭐 다른 예, 어디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거는 슬라이드 20페이지를 보시면 예. 제가 요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슬라이드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바이든의 공약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자기가 당선되면 요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다 좀 외우셨으면 외워라. 아주 유용하실 것 같아요. 아, 되게 쉬워요. 고3 때 이후에 처음 들어온 외워라. 목표가 딱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잖아요. 예. 당선되면 파리 협약에 바로 재가입할 것이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했던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다 돌릴 것이다. 예. 얘기를 했고요. 전력에서는 2035년까지 미국에 쓰는 모든 전력을 탄소 배출 제로로 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는 2030년부터는 신축 건물에서는 100% 탄소 배출 제로. 예. 그리고 교통 부분에서는 캘리포니아식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를 도입을 할 거다. 그래서 5년 안에 스쿨버스 50만 대, 예. 그리고 연방정부 차량 300만 대를 전기차 수소차로 바꾼다. 스쿨버스 50만 대 전기차 수소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와.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예.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든 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과 관련 산업이든 예. 비포 앤 애프터로 나뉩니다. 예, 몇 년도까지 저는 그 스쿨버스가 제일 와닿는데 몇 년도까지? 스쿨버스는 5년이에요. 5년이네? 네, 5년이고, 예. 이걸 위해서 4년 동안 저번에 말씀드린 2조 달러를 투입을 하겠다고 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 바이든이 경선 과정에서는 10년 동안 1.7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었어요. 예. 근데 훨씬 더 페이스가 빨라진 거죠. 4년 것이고. 동안 2조 달러.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전기차는 수소차든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다 그린 산업이 이제 급성장하는 그런 네. 이제가 될 것이고요. 거기 우측의 차트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의 그게 발전 원별 그 발전 캐파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유틸리티 스케일,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쓰는 양 기준으로 보면 예. 약 한 1100기가와트 정도가 있는데요. 예. 천연가스가 477로 제일 많고요. 예. 석탄, 뭐 재생에너지 이런 순입니다. 근데 요 중에서 재생에너지 수력 요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발전원이 다 그 재생에너지를 바뀌어야 됩니다. 천연가스하고 석탄만 하더라도 거의 뭐 700 기가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발전 효율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700기가의 이 컨벤셔널 에너지원을 재생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2배 내지 3배를 꼽아야 됩니다. 1400기가 혹은 1400기가 이상이 100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15년 동안이기 때문에 연간 100기가 정도 이상의 재생 에너지가 이제 설치가 된다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기 네. 위해서는. 근데 연간 100기가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년에 미국의 풍력, 태양광, 호황의 기준이 각각 10기가입니다. 그러면 20기가면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아 호황이구나 이렇게 예.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바이든의 목표를 내려면 100기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초호황이네 초호황. 초호황이 대박이네 대박. 뭐 정도도 아니고 이제 뭐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운 거죠. 세운 거고 또 재밌는 거는 바이 아메리카를 여기다 이제 했죠. 바이 아메리카.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주로 써라 예. 하고 이제 그렇게 공약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바이든이 했던 이유는 트럼프의 공격을 막기 위함이죠. 트럼프도 동일하게 하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린 그레이 산업들을 육성하면서 바이 아메리카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린 산업을 하면서 바이 아메리카를 예.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진입을 배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관련된 재생에너지든 전기차든 수소차든 아마 그날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이거든요. 네. 우리 시간으로 11월 4일 날 발표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주로 고객들 펀드 매니저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죠. 11월 3일 전까지는 예. 가지고 만약에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 가져가시라 가져가시라고 하고 뭐 만약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종가는 안 치겠지. 안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 레임덕 없이 갈 수 있는 기간은 이제는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 뒤로 되면은 어차피 다 이쪽으로 또 갈 것이기 때문에 바뀔 예. 것이고요. 되면 네. 그럼 뭐 난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조정 시 매수 그리고 계속 가져가. 바이 아메리카, 이제. 바이 아메리카, 바이 USA 하면은 뭐 해상 풍력이니 뭐 저 태양광이니 뭐 전기차니 수소차니 미국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미국 주식들입니다. 네. 네, 미국 주식들인데 그런 관련 ETF나 그렇죠.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주식들은 한국 주식들이죠. 한국 주식이 우리 업체들도 거기에 많이 진입을 해 있고 배터리 업체들 네. 뭐 다 진입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풍력 관련 회사들도 뭐 거기에 이제 뭐 CS민데도 좀 있다가 이제 진입할 네.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회사들도 네. 대부분 다 그쪽에 진입할 예정이라서 네. 좋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뭐 한화, OCI, LG, 현대 뭐 이런 회사들이 아, 현지화합니까? 네, 현지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네. 캐파만 늘리면 되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리 봤을 때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 업체들이 상당히 좋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점을 명심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개별 종목단에서 이 그린 뉴딜에 관련된 수소, 뭐 풍력, 태양광 이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 아이 그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좀 오버슈팅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충분히 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 이제 제가 아마 예전에도 이미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이죠. 예. 그리고 이 그린 산업 대한민국 그린 산업의 이해도에 대한 특성이에요. 예. 예 과거에는
그러니까 해외 관련된 주식들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올스테드 업체 중에서 올스테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올스테드가 이제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개발 업체입니다. 네. 개발 업체인데 이 회사가 2016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예. 상장 이후로 주가가 단 한 번도 후진한 적이 없습니다. 어허. 예. 지금 매출액이 10조 정도인데 예. 시가총액이 70조입니다. 예. 이 예. 엄청나죠. 예. 엄청난데 예. 4년, 5년 가까이 이 회사는 꾸준하게 올랐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 기간 중에도 제가 이제 그 CS윈드 리포트를 쓰면서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왜냐면 주고객이니까, 올스테드가. 예. 거기에 납품을 하고 같이 가는데, 얘만 못 간다는 얘기를 아마 제 예전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아마 꼴 몇 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게 못 간 이유는, 예. 예를 들어서 그 회사만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은 없고, 해외에서만 있으니까 예.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허. 근데 그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을 사는 분들은 예.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 주식의 가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걸 이제 다 알게 되는 날이 오면 단기간에 급등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예. 지금은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주가들은 많이 올랐지만 우리 관련된 업체들이 어떤 허황되게 너무 버블로 오른 게 아니고 이제 늦게 네. 그나마 늦게 이제 깨이면서 그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한병화 위원 요즘 많이 찾죠. 네, 좀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이 찾죠. 네, 그렇죠. 뭐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그린 뉴딜이고 이 그린 산업이 우리가 막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유럽에서 불 붙어서 우리 왔고 이제 미국까지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 개별 종목 몇 종목이 뭐 예시로 우리 한병화 의원이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중소형 종목이라 포함해서 종목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또 재무제표라든지 사업 보고서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그냥 우리 한병원 의원이 언급했다고 그냥 뭐 또 비싼 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시간을 두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수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는요. 오늘 저녁에 저희 페이지 2 앱에 들어가시면 신의 자료실이라는 그 뭐 아이콘이 있거든요. 버튼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굉장히 긴 리포트인데 부분적으로 차트도 보여드리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시간을 두시고 정독하시면서 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한병화 의원께 또 전달해서 또 다음 순서 때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진영의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산업군이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인 것 같네요. 제가 꼭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판단하기 힘들 때는 평균을 따라가면 되는 판단하기 힘들 때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예. 보면 그게 명백한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린 수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리포트를 읽어보십시오. 한병화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오랜 기간 계신 분들도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영역들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나간 투자를 되짚어보고 성공의 길로 되돌아가는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경인의 성공 투자 로드맵 출시 기념 50% 한정 할인을 진행합니다. 반값 할인 찬스. 지금 바로 페이지 2 앱에서 만나보세요. 최근에 이 굉장히 큰 변곡점들 뭐지 이런 느낌? 오랜만에 나오니까 더 재밌다. 3프로 TV와 신과 함께가 세상에 소개한 최고의 금융시장 분석가 오근영 팀장의 신작 부의 대이동. 코로나19가 가져온 대변동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부의 성공 열차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근영 팀장 특유의 친절하고도 명쾌한 문체로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예약하세요.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페이지 2 라이브, 토요일 라이브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또 저희가 예고해드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글로벌 방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지금 한 7, 8분 와 계시네요. 철저히 준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해외 투자에, 글로벌 투자에 인사이트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건강하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